안녕하세요. 엄마TV 예쁜 구독자 여러분. 오늘 김쌤과 우쌤과 함께 뱃살만 공격 운동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뱃살 운동 아이 좋아 갑니다. 자, 뱃살 운동 아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우리 오늘 오른쪽만 집중적으로 먼저 진행할 건데요. 자, 운동 시간 5분밖에 안 되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가볼게요. 자, 팔꿈치랑 반대쪽 무릎 만나도록 쭉. 자, 가자. 쭉쭉 뱃살 운동 아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신나요. 웃으면서 힘차게 웃으면서 신나게 쭉쭉. 자, 오른다리 뒤로 빼고 자 크로스 니어. 자, 우리 형들 팔꿈치랑 오른쪽 무릎이 만나도록 반대편 무릎이 만나도록 힘차게 쭉.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힘차게 쭉. 좋아요. 가자. 자, 팔꿈치랑 반대쪽 무릎이 가깝게 만날수록 뱃살이 더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양팔 쭉 뻗고 뿌셔 뿌셔 뱃살 뿌셔. 자, 오늘 운동 이름 뭐죠? 뱃살만 공격해요. 우리 힘차게 5분 동안 뱃살 공격 가자 쭉 가자. 하, 엄마 TV 식구들에게 포기란 없다 쭉. 여러분들 우리 무릎 배꼽까지 올려 볼까요? 자, 오른쪽 엉덩이 터치 다이브 오른쪽. 자, 여러분들 몸통 회전시켜 주세요. 쭉. 자, 양손으로 엉덩이 터치 가자. 자, 오른발 뒤꿈치 들고 벨리 댄스 벨리 댄스. 좋아요. 자, 팔꿈치를 골반 쪽으로 눌러주세요. 골반은 동시에 위쪽으로. 그래서 우리 형들 오른쪽 옆구리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가자. 쭉 벨리 댄스. 아이 신나 너무 신나 쭉쭉. 자, 그런데 오른쪽 벌써 마지막 동작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왼쪽 갑니다. 뱃살 운동 아이 좋아. 우리 형들 이제 왼쪽. 자,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만 지금까지 달려온 만큼만 가면 오늘 운동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뱃살 운동 아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쭉. 와, 우리 형들 오늘 텐션 너무 좋아요. 가자. 신나게 힘차게 쭉. 우리가 함께 할 때 못할 게 없어요. 쭉쭉. 자, 뒤로 빼고 크로스 크로스 니어. 그렇죠. 팔꿈치 반대쪽 무릎 만나도록 힘차게 달려봅시다. 쭉쭉 힘차게 쭉. 자, 화이팅. 자, 우리 형들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고 마음이 약해질 타이밍이에요. 그치만 포기하면 안 돼. 기껏해야 5분이에요. 우리 5분 동안 이 악물고 가볼게요. 쭉. 자, 김쌤 잘 알죠. 자, 부셔 부셔. 자, 뱃살 부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부시고. 내가 다이어트 내가 뱃살 빼는 운동을 왜 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꼭 이번 연도 다이어트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어요? 부쌤 똑바로 안 해요. 자, 쭉. 자, 힘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어야만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쭉쭉 쭉쭉. 자, 터치다이 왼쪽 엉덩이 터치 해주고. 부쌤 괜찮아요? 쭉쭉쭉. 오, 앰뷸런스 실려올 것 같아. 부쌤 어떡해. 쭉쭉 힘차게 가자. 이 동작 하면은 한 동작 남아요. 우리 형님들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몸통 회전시켜 주세요. 쭉. 자, 뒤꿈치 세우고 벨리 댄스 준비. 벨리 댄스 벨리 댄스 벨리 댄스 벨리 댄스.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쭉쭉. 자, 팔꿈치 누르면서 골반 같이 수축 헤이. 가자.
제 오케이. 와, 오랜만에 진짜 5분 동안 너무 잘 따라했습니다. 타이머 끄고. 이게 사실 지금 김쌤하고 후쌤하고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명을 하나 안 켜고 시작해가지고 후쌤이 두 번이나 따라야 되는데 세 번째 촬영하는 거거든요. 우리 후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잘 따라했고요. 우리 5분이라는 시간 동안 53칼로리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세트 하고 끄면 53칼로리 타지만 한 번 더 하면 106칼로리 타는 거예요. 그런데 김쌤이 하라고 강요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세트 더 해주시면 우리 뱃살, 허리라인을 더 줄여낼 수 있을 거고요. 이 운동 한쪽씩 진행되기 때문에 하체 근력 키우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 되고요. 한쪽씩 계속 힘이 빠지면서 균형이 잡기 때문에 밸런스 트레이닝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쌤 언제나 우리 형들 건강해서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 짜고 있으니까 우리 형들 언제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후쌤 세 번째 찍느라 막 영상 찍을 때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댓글 미션은요, 후쌤 정신 차려, 후쌤 정신 차리라고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은 김쌤이 아 우리 언니 끝까지 운동했구나 하고 댓글 하트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엄마TV 김쌤과 후쌤이 우리 언니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언니의 하루가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뿅.